연도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도 운동이 잘 되고 그러면 적당한 굵기에 바나나 모양으로 휘어진 보여주세요. 변이 네, 자신 이제 있습니다. 쾌변의 상징이고요. 야. 우리 최변 호사님처럼 이게 가늘고 기면서 이렇게 중간 중간 끊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변을 흡수하지 못한 설사 형태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변이 이렇게 연피시처럼 갑자기 가늘어져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대장의 내경, 내경이 좁아져 있다는 거니까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아이고, 변이 이렇게 연피시처럼 가늘어진 게 오랫동안, 며칠 동안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대장에 그 변에 빨간색 변이 묻었을 때 그냥 치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가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리바이오틱스의 건강 효과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우리 장숙의 유익균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비만균인 퍼미큐티스균의 활동과 숫자는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퍼미큐티스균이 이제 많아지면 영양소를 갈아 축적하고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그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장량기가 개선되면서 살찌는 체질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BMI 지수가 26 이상인 비만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12주 동안 한쪽에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그룹은 이제 주지 않고 그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은 체중이 감소한 반면 먹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체중이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프리바이오틱스의 건강 효과가 새삼 이렇게 말한다 싶은데요. 아직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아프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짜증이 나고.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때문인데요. 실제로 뇌보다 장에서 더 많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 건강이 좋지 못하면 뭐 우울증, 그다음에 기분도 짜증도 늘어나고 치매까지도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장내 세균의 양이 늘어나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